하루에 한 최저 임금의 10배를 벌 수 있죠. 그러니까 일이 잘 될 때는 6, 7억 정도 줘야 돼요. 벤츠 맞죠? 예. 벤츠. Did you feel the way? Guess you try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터키 카파도키아에 있는 테디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분을 만나러 갑니다. 그분은 이 그레메 마을에 호텔을 가지고 계셔서 호텔에 가서 그것도 구경을 하고 그분의 특별한 얘기들을 들어보려고 해요.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누구 괜찮아. 세이시가 누구랑 만날 건데. 아 그래요? 어, 시간 얼마 없으시구나. 그러면은 바쁘시니까 방 구경 한번 해도 되나요? 아, 와 너무 이쁘다. 와. 동굴 오리지널 동굴. 내부 침실. 오리지널 동굴. 오리지널 동굴. 어, 여기도 이렇게. 물건 넣을 수 있겠다. 뒤에도 이런 게 있어. 신기하다. 여기도 이런 게 있고. 아이들 침대는 저 앞쪽에 아까 전에. 여기가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사무실 있다 아마 100유로 가까이 가겠어. 100유로 정도? 4월, 5월부터. 와, 넓다. 옆에? 이렇게. 동굴. 짜잔. 침대는? 킹 사이즈 베드네, 킹 사이즈. 와, 진짜. 자쿠지. 와. 이거? 와, 이건 뭐예요? 하마. 터키시 하마. 이것도 귀엽다. 이런 게 아바노스에서 빚는 도자기. 테라스 올라가면 테라스. 와. 안녕하세요. 저는 무슈타파 잼이라고 합니다. 카파도키아에서 호텔을 운영하시고 가이드업을 하시는데 일단은 저희가 투어를 한번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는 이제 동갑내기 친구였고 알고 보니까 네.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 무슈타파 잼이 운영하는 호텔의 테라스입니다. 내가 자기소개부터 좀 시작을 하면은 이름만 알려줬는데 저 원래 대학교에서 한국어 전공이에요. 그래서 내가 2011년부터 거의 11년 됐네. 11년 됐네요. 10년 넘었습니다. 뭐 10년 전에 저희가 사실 동갑이니까 대학교 갈 때쯤 되면 네. 그때는 한국어가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았잖아요, 사실. 그렇죠. 특별한 의미 사실은 처음에는 없었는데 여기 영어만 하기에는 요즘 잘 안 돼요 사실은. 내가 언어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중국어 아니면 한국어 하나 배울까 하다가 결국에 한국어로 선택을 했어요. 결국에 생각을 해보니까 좀 한국 문화는 우리가 맞고 뭐 형제 나라잖아요 결국에 우리 한국어 터키가. 그냥 중국은 사실은 잘 안 맞아요 문화가. 문화가 잘 안 맞아가지고 좀 다행이다 해가지고 한국어 잘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이세리에 있는 LGS 대학교라고 거기 한국어 학과가 있어요. 네, 내가 거기 나왔죠. 거기 사람 많아요? 몇 명이나 있나요? 아, 한 학기 한 30명 정도 졸업을 하는데 사실은 요즘 졸업생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자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사실 터키에도 문제예요. 다들 대학 나온다고 해가지고 다들 좋은 일 하려고 하는 마음이 터키에도 좀 많은 편이죠. 똑같아요. 뭐 인간이 사면은 다 똑같잖아요, 사실은. 일반 회사 다니는 것보다 조금 낮긴 나요 수입이. 근데 문제가 터키가 알다시피 2012-13년에 테러나고 16년에 우리가 뭐 쿠데타 생일 보냈고 또 지금 코로나잖아요 결국에. 가이드 셋에다가 뭐 운전기사 뭐 다 합치면 사무실까지 거의 10명이었어요. 다들 다 고향 갔어요. 부모님이랑 살자고 그냥 돈 들어가니까. 여행업이 쉽지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지금 터키가 일이 잘 될 때는 내가 최저임금의 10배를 벌 수 있죠. 일이 잘 되는 편이면은. 그럼 여기서는 어떤 언어 가이드가 제일 좀 이렇게 보셨을 때 잘 나갑니까? 일단 일은 많이 하는 거이면은 영어 가이드들 일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스페인어 하는 가이드. 남미가 나라가 많잖아요. 근데 중국어는 볼 때 잘 보는데 뭐 중국하고 뭐 문제가 생기면 다 끊기고 나라별로 이제 사이도 좋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예를 들면 러시아 애들이 지금 잘 보는데 막아버리고 아, 가지 말라 그러면
못 가잖아요. 맞아, 여행업이. 여행업이 진짜 변수가 너무 많아. 네, 경치적으로도 이제 잘 지내야 돼요 사실은. 아. 한 15년 전에 뭐 우리 어렸을 때나 내가 대학 다닐 때나 제일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독일어 가이드였죠. 독일어. 뭐 두 번째로 따지면 내가 일본어라고 그럴 수도 있었어요. 돈을 되게 잘 벌었고. 근데 요즘은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일본 돈 가치가 떨어졌죠. 원화가. 그런 사실... 문제들이 좀 심했죠. 아, 내가 방송 일은 한 201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13개, 14개 정도 만들었어요. 13개? 예, 그건 이제 힘들지만 좀 더 사실은 돈 내린 거라. 예, 많이 했죠, 옛날에. 하루에 한 20, 30만 원 받죠. 그냥 터키 수준으로 그것도 큰 돈이잖아요. 예를 들면 예능 프로그램이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능 프로그램 나가면은 되게 돈을 잘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그거 보칠 수가 없어요. 그게 뭐 다큐면은 그거는 좀 더 쉽고 하니까 돈은 그나마 좀 낮게 받는 것도 있고. 섭외를 다 하는 거고 우리가 허가를 받는 거 제일 어려운 거죠. 그런 허가를 우리가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그 카메라 팀만 오면은 그 연예인들이 나가서 오고 나서 바로 찍는 거죠. 내가 한 번에 좀 크게 했을 때 한 달 정도 일하고 한 천만 원 정도 벌었죠. 오, 진짜 많이 벌었죠. 예, 근데 되게 힘들었죠. 사실은. 진짜 힘드셨을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우리가 재밌는 거는 한번 연예인들의 터키 현지에서 팬들이 있으면은 되게 힘들어요. 그거 제일 심할 때가 우리 그 X가 와가지고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내가 안탈리아 왔다는 것을 원래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와 한 2, 300명 다 여자애들이 모여가지고 그 피해야 되거든요. 그 TV에 나오면 안 되니까 그거 나중에 나와야 되니까 그 왔다는 것을 뛰어다니면 좀 없다고 하면서 뭐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인기가 진짜 많구나. 네, 되게 대박이다. 인기가 많았어요. 연예인 중에 그 이거 좀 인기 많았어요. 현지에서. 현지에서 여기서 짠내투 많이 했죠. 마지막은 내가 짠내투 했어요. 그거 하셨죠. 그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게 한 번 하면 이렇게 스텝 같이 다 몇 명 정도가 오나요? 촬영할 때는 한 60명 정도 있었어요.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갑자기 이거를 인수하게 되죠? 아, 내가 사실은 여기 옛날 집이 없거든요. 가족 세 개가 여기 살고 있었어요. 우리 아, 가족 말고. 네. 다른 가족이 여기 살고 있으면 우리가 여기를 샀어요, 집을. 19년. 네. 2019년 1월인가 2월인가 그때 이제 땅을 사가지고 공사가 한 1년 걸렸어요. 딱 이제 준비하고 오픈할 마음은 그냥 2020년 1월에 오픈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그때 이제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내가 오픈을 해도 직원을 뽑아도 월급을 줄 수 없잖아. 지금 직원이 지금 여기 다섯 명인데. 아, 그냥 기다리자. 좀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 해가지고 지금 오픈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힘들었어요, 사실은. 뭐 차 팔고 집 팔고 돈 다 됐죠.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거 옛날 집 같은 거 하나 살려면은 한 안 돼도 한 6, 7억 정도 줘야 돼요. 6, 7억 정도는 호텔은 아니고. 안 돼도 한 3억 들어가죠. 다 해서 한 10억? 다 해서 10억 정도. 그러면 지금 여기는 방이 몇 개가 있나요? 우리 11개요. 11개. 근데 이 돈이 지금은 내가 팔려면 10억에 팔 수 있는 거 아니고 일이 좀 좋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팔 생각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운영을 하고 다른 거 팔았다니까요. 뭐 우리 집을 아, 팔고 차 팔고 좋은 차 내가 타고 다녔거든요. 사실은 좀. 뭐 좀 좋은 타츠. 벤츠 타츠. 예. 벤츠. 여기 독일차 많이 타시더라고요. 예. 다시 보이고 사야죠 뭐. 좋아지실 것 같아요. 네, 괜찮을 거예요. 나는 이제 오늘 무스타파 잼과 솔직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연락처 제가 남겨놓을 테니까 그 연락 주시고. 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지금까지 카파도키아의 한국어 가이드 겸 호텔 사장님 무스타파 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